우리 세림교회가 세제천사기별 이 율법을 가지고 나오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율법 속에서 복음을 보고 복음 속에서 율법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이게 온 성경을 포괄하는 세천사기별의 마지막 셋째천사. 셋째천사의 기별은 온 성경의 복음을 담고 있는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그분이 법궤 앞에 서시면서 이 땅에는 셋째천사가 왔다 그랬죠. 초기 문제를 보면 그 셋째천사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구속사업을 마감하는 구속의 완성으로 늦은비를 입혀주는 그리스도 의에 충만한 경험,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100% 주님만 꽉 채워지는 충만함, 영광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온 율법을 복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기별, 우리 재림교회가 이 셋째천사 기별을 받고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조직된 교회입니다. 셋째천사 기별 속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은 온 성경을 포괄하는 기별입니다. 성경 전체에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에 담겨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그럼 성경 전체에 복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신앙을 하면서 뭔가를 믿고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예배에 참석하고 선교활동에 참여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할 일이지만 본질적으로 내 안에 내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다 그것이 형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이번에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다른 때보다 훨씬 진지하고 또 감동적이고 은혜스럽고, 물론 우리 좋은 목사님들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 찬양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 참 고맙고요, 은혜스럽고, 또 살아있는 간증들을 들려주셔서 복음이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일으키는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해주어서 정말 이제 산 믿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정말 불을 붙여주는 그런 은혜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셔서 프린트물 받으셨죠? 그 맨 앞에 보면 밑에 거기에 불쏘시개 다락방 국제 밴드에 가입하고 싶은 분은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면 된다고 해놨습니다. 원하시면 그쪽에 가입하면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밴드는 좀 특이합니다. 세상에 밴드들 많지요. 교회들도 밴드가 있고 다 뭐 몇 명만 모여도 밴드 만들어서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쏘시개 다락방, 이거는 왜 국제라고 붙였느냐 하면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각 나라로 연결해서 모아서 한 자리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밴드입니다. 그래서 국제밴드라는 좀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게 거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밴드가 되기를 바라죠. 그 밴드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다는 더 강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만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밴드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따라오는 산 얘기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깨달은 감동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을 얘기하는 곳이에요. 나의 주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거기다가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기간이 짧아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간증을 다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예수님 만난 얘기만 꼭 하고 싶은 분은 저 뒤에 우리 서미숙 집사나 우리 여미 집사한테 명단을 주시면 남은 시간에 좀 간증을 나누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고 사는지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 활동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성경에 좋은 말씀이나 연신에 좋은 말씀 이런 걸 그냥 문자로 뚝뚝 보내서 올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참 좋지만요. 또 다른 어떤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 좋겠지만요. 그런 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 밴드에서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내 가족을 돌아봐도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이들하고 이 가슴에 뜨거운 예수님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교회 가봐도 좀 찾아보니까 같이 공감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할 친구를 성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예. 가정이나 교회에 있으면 그들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지만 만날 수 없을 때 밴드에 와서 만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 얘기로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교제한 얘기들을 또 밴드에다가 올려서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공감하고 은혜를 나누어서 더 뜨겁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 불소식의 밴드에서 불이 붙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을 아시고 여러분들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예수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이 모임을 이제 영적 친교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영적 친교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 뭐 소그룹 예배, 뭐 이런 거 하고는 조금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인 건 사실이지만 좀 질이 다르죠.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런 모임에 가보면 거의가 설교를 듣고 먹고 헤어지는 육적 친교, 육적 교제 되더라고요. 뭐 집안이 어떻습니까? 애가 시험은 잘 쳤습니까? 뭐 사업은 얼마나 됐습니까? 뭐 금년에 뭐 밤추수는 얼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 시골은 가면 시골대로, 도시는 가면 도시대로, 여자들 모이면 옷 입는 얘기, 밥해 먹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모임은 정말 가슴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만 하는 모임 좋잖아요. 그게 영적 교제 아닙니까? 영적 교제, 영적 친교.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거든요. 안식일 예배는 이 성도의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예. 금요일 예비일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다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문 앞에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문 앞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경험을 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대로의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성일에 들어간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영적 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예배가 영적 친교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분 목사님 이번에 여기 오시려고 하다가 지금 못 오셨는데 그 목사님 며칠 전에 만나 뵀어요. 그분은 온 교회를 영적 친교로 목회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서 참 우리 재림교회 전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적 친교가 되는 예배가 된다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피곤하고 교회가 또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힘 빠지고 안식이 되면 더 힘들고 여러분 이런 날이 아니고 정말 이 시간이 아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려면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그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이 될 겁니다. 그 교제 속에 사랑이 흘러가고 회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한 심령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그렇게 해서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안식일 회복 이것도 영적 친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 불쏘시개 다락방에서는 이렇게 영적 친교를 위해서 뜨거워진 사람들이 이제는 이 불쏘시개 다락방 재림집회에 와서 그 뜨거운 사랑을 함께 또 나누면서 불을 붙여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우리 불쏘시개 다락방 재림집회는요 특별한 강사 초빙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왜 그런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강사가 될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다 그들이 예수님 자기가 만난 뜨거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너전비는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뭘까? 참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과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이 쓰실 때에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걸 제가 보면서 정말 저도 그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꿈만 꾸다가 말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이미 허락된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던 거 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불쏘시개 영적 친교를 통해서 자기 놓는 거, 자기 포기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직도 그 경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꼭 목사님이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이 증인은요 책 보고 가서 남의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만나고 경험한 걸 가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전도자들은 증인입니다. 증인. 예. 나는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아요. 이 성경을 읽어놓고 이게 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이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은 그렇게 희미하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건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씨를 자기가 뿌린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나의 씨를 뿌리는 그래서 씨 뿌리게 하는 사람들은 나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나의 씨. 내가 가진 씨, 진리의 씨. 예수님께서 그분이 진리이셨기 때문에 진리의 씨를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 안에 있는 진리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지 않나요? 그 진리를 뿌리는 것이에요. 진리, 진리의 씨.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어제 목사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
제가 대청에 가서 오래전에 봤어요. 우리 재림교회 흘러온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아, 왜 율법주의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겠다. 우리 재림교회가 율법주의라는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복음이 가려져 버려서 그래요. 예수님이 가려져 버렸어요. 율법에. 우리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 정말 그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면서 예수님은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행위만 나오고 자기 행위가 조금 된 것 같으면 안 된 사람들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영적 어떻게 보면 교만에 빠져서 기만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88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188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두 젊은 목회자가 외쳤던 그 기별은 엘렌 G 화이트가 동의했고요. 그 빛을 백성들이 받으라고 함께 일어났던 그 기별 받으면 2년 내로도 하늘에 갈 준비가 된다고 하는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의 품성을 통해 드러날 때에 그게 율법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율법의 보관자라는 건 맞아요. 근데 재림교회가 율법 갖고 조직됐다고 율법의 보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속에 율법이 보관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보관이 어디 될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이 재림교회 안에 교리가 그렇습니까? 예,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보관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관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님 속에 쌓여서 들어오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셨고 복음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온전한 율법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합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접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만나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불쏘시개 가는 일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개개인이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영적 친교를 하게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씹어 먹고 삼켜서 그 말씀이 책 속에만 기록되어 있지 말고 그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받아먹어서 내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새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래서 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땅에 붙은 우리의 성전이 하늘의 속성으로 물들여지는 그 일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기별에 연합해야 됩니다. 이 기별로, 이 진리로. 제가 이번에 이 집회를 열면서 평신도들이 뭔가를 하려고 일어나고 있는 분들 거의 다 초청했습니다. 마지막 재림운동, 평신도 운동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도 평신도가 일어나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 개개인들 아닙니까? 교회를 조직이나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세소가 됐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자꾸 나는 보지 않고 왜 자꾸 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목사님입니까? 교회가 목사님인가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타락한 걸 보고 목사님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우리라고요, 우리. 재림교회가 이 모양으로 된 것은 내가 문제다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보관은 내 안에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올해 강도성 안에, 교회에서 강도성 안에 갖다, 뭐, 성경책 갖다, 거기 갖다가 재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당에 계십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교회당 잘 재놓고요. 거기 그냥 사람들 아무나 갖다 집어넣으면 피난민 수용소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다 곡식 갖다 넣으면 곡식 창고 되는 거고요. 그게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진리를 보관한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거기가 율법의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덜 된 사람들이요. 네 문제다 그러죠. 저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꼭 그렇게 생각했거든. 왜 이럴까? 교회는 왜 이러고, 목사님은 왜 이러고, 저 장로님들은 왜 이러고, 내 남편은 왜 이러고, 자식들은 왜 이러고, 왜 이럴까? 나는 빼놓고. 나는 읽고 아는 거 가지고 된 줄로 알고 말이에요. 왜 너는? 이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거기에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응? 개혁은 나부터, 변화는 나부터. 어제 밤에 우리 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로의 계단을 읽으시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마음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듭나고 싶은 분은 제일 신속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 전로의 계단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펼쳐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정로의 계단은 펼쳐진 시대 소망에서 본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분 안에서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 경험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도록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축소되어 있으면서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간략하게 요약된 아주 에피소드를 뽑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듭나신 분들, 성도들도 보면 정로의 계단 안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참 좋은 책이라서 우리 영적 친교를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정로의 계단을 하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정로의 계단과 성경으로 꼭 하고 싶으면 요한복음부터 하면 훨씬 예수님을 쉽게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인간이 쓴 책을 가지고는 영적 친교하지 마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건 단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전체의 계시를 다 깨닫고 받을 수 있었다면 한 사람만 성경 기록했으면 됐지 않겠어요? 내 성경을 40여 명이 1600년간에 걸려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전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도 한 사람을 따라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영적 친교를 할 때 위험한 것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가지고 영적 친교를 해주세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집에서 베델에서 전화가 왔어요. 베델에서 영적 친교를 환자들하고 시작했다고. 그런데 성서의학을 가지고 환자들하고 영적 친교를 하루 했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전화했어요. 성서의학 가지고 영적 친교하면 안 된다고. 그 제가 쓴 책이지만 그 속에는 다 화이 부인의 말씀과 성경을 뽑아서 요약해놨지만
그럴지라도 저의 이해, 제가 깨달은 속에서 한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접목할 수 있는 복음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환자들이 좀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당장 제 전에서 그거 갖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 책을 주문해놨는데 책이 빨리 안 와서 뭐 할 게 없어서,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없어서 지금 이걸로 했다고. 그런데 예,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또 집에 돌아가서 뭐 이분이 쓴 책은 지금 아주 좋은 책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읽고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햇빛이 하늘에서 온 땅을 비추듯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과 예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석을 짚어 들어가도 거기서 빛을 만날 수 있죠. 쫙 비칩니다. 햇빛이 하늘에서 온 대지를 막지만 않으면, 닫아버리지만 않으면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는 게 빛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만 닫지 않으면 어느 구석에든지 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한 그 예수님,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했을 때,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하신 그분은 바로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입을 통하여 그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 하나님의 허락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걷게 하시고, 예,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들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이제 각 곳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이렇게 뜨겁게 간증들을 계속 나눠줄 때, 나도 그 집회 가서 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는 오지 마시고, 아 저분은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저렇게 만나고 저렇게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들은 거에 끝나지 말고 나도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면 누구 사람을 찾아서 자꾸 묻지 마세요. 누구 전화해가지고 이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어떤 사람들 매 전화해야 되고 카톡에 되고 뭐 계속 전화해서 모르면 묻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다 아는 게 아니다. 저도 참 많은 환자들 상담하고 있잖아요. 신앙 상담, 건강 상담, 뭐 인간관계 상담, 가정 뭐 참 많이 해요. 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잖아요. 예, 그럴 때에 제가 제일 좋은 상담은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나머지 그들에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상담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거기에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을 줄을 알아야 돼. 배울 줄을 알아야 돼. 그분이 주신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게 바로 생명과이기 때문에 받아 먹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예요. 먹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188 기별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마 지금쯤에 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날마다 다시 시작해요. 날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내가 받았던 게 아직도 희미하잖아요. 또 확실하게 오면 아 이거였구나. 또 확실하게 오면 또 이거였구나. 그래서요.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요.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거 깨닫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나는 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깊이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아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 척 그게 겸손 아니겠어요? 잘난 척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품성을 멀리서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뭐 내가 뭐 큰 죄인일까? 뭐 도둑질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도덕에 뭐 위배되는 거 안 하고 그건 난 별로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춰지는 그분의 품성을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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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나는 뭐다?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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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내가 죽음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좀 저 사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금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사랑 알았다고 막 봉사하면서 막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 의료 선교사 치료 봉사 읽어보니까 이거 하라 했고 이사야 58장 보니까 이렇게 봉사하라 했고 야, 예수님의 생애가 이랬고 이걸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돼.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교회마다 주말 집회하러 다니면서 여러분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나 하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했는지 몰라. 제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단순하게 전파한 것이 지금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 많지요. 제가 30년간 이 봉사를 하고 나서 제가 또 뭐 배웠는지 아세요? 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봉사하면 할수록 내가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인 봉사를 하고 있구나. 사랑이라는 걸 조금 주면 줄수록 사랑 관계를 조금 해보면 해볼수록 그 속에 뭔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자신이 없더라고. 아 정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진짜 제대로 그분을 믿고 있는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 진짜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내 안에 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는 놔버리는 거죠. 우리가 양손에 꽉 쥐고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꽉 쥐고 있는 거 이거.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라 할 때 우리는 양손에 쥐고 있던 거 나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꽉 채워 있는 거 그거 하나로 묶어놓으면 뭔지 아세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아입니다. 자기 사랑이죠. 부부 갈등 왜 옵니까? 자기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네. 왜 갈등 옵니까? 왜 형제간에 왜 교우간에 왜 갈등 옵니까? 다 자기 사랑에서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이지만 죄가 되는 사랑이 있고 의가 되는 사랑이 있어요. 의가 되는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을 통과시키는 나는 그 사랑을 맛보고 내보낼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도 내가 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이 고통들, 이 마음의 병들, 아픔들, 죄의 고통 이런 거 왜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 왜 오는지 아세요? 다 자기 사랑이라는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뭘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따라봅니다. 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한다고요? 여러분 가슴에 고통이 있습니까?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죄 때문에 어제 어떤 장면이 나와서 그 기도하는 그 가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 그 고통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게 다 자기 사랑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그 평강은 자기 사랑에서 자유롭게 될 때만 평강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인데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요. 진짜 중요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가슴을 한번 만져보자 이 말이에요. 어? 한번 만져보자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수양원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옵니다. 요즘에 우울증 환자 거의 999%가 다 우울증 환자예요. 아마 우울증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 원인이 자기 사랑. 우울증은 스트레스가 겹치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스스로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남이 몰라주는 나만 알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아픔이에요. 예, 이거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에서부터 빚어진 결과들입니다. 그 전부 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내 가슴 속에 예수님 사랑이 들어오면 그게 치료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처방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내 자기 사랑에 빠져서 모든 말과 행동과 부부가 만나는 괴로까지도 전부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만나고 인간교제를 하고 살잖아요. 여기서 쌓아져 나가는 것은 결국은 갈등, 스트레스, 고통,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좋아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만난 부부가 살다가 보면 고통을 안겨주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사랑에서 다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해결법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또 복음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통해 복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성경을 통해 글자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말씀하고를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 헷갈립니다. 말씀하고 예수님을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이 막연해집니다.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미신신앙을 하고 신념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믿고 따라가는 신념이죠. 그게 그런 신앙을 하게 가시고요. 그냥 예수를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로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그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십자가의 그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말씀에서. 그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나를 보게 해야 됩니다. 나를 보기. 성경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쉽습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머리에 많이 담아둘 수 있다든지 이론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분들이 자꾸 가르치고 가르쳐서 이론적으로 잘 알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의 품성을 이루어준다면 교만한 사람들,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 자아 이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지 아니하면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으로 들어오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자아가 그분을 밀어냅니다. 머리로는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고백은 안 일어나고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은 없어요. 냉랭하고 그들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사랑이 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말씀 봤는데 우리 허십삼번 읽어줄래요? 그게 시대소망 455페이지 있는 말씀. 우리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지성보다는 마음에 더 의존한다고. 예, 진리에 대한 지각, 인식, 깨달음, 만남, 이해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만나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만 동의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다른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해서 계몽운동을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일을 말씀 계몽운동으로 행동 고치는 걸로 돌아가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먹어서 영적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시대소망 44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광주 영적 친교팀에서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행동으로 계몽운동을 펼쳐나가지 말고 말씀 계몽운동을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씹어 먹어서 내 안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과 개혁, 부흥과 개혁.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게 부흥과 개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먹을 때 그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심령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진리는 어디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요?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학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의지의 충성을 요구한다. 예,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100% 그걸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충성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 만일 진리가 이성으로만 수용되는 것이라면 자만심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예, 자만심, 자 포기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내 마음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만, 교만, 자아를 포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나 진리는 마음에서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 진리는 마음의 은혜의 역사는 누가 일으켜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포기해야 된다. 그 죄가 뭐라고요? 자기 사랑이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아를 포기해야 한다. 예.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예.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자 다시 너무 길어요. 네. 조금 더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문을 열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도록 진리의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습관과 행동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않는 한 그것은 그에게 그 진리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입증될 것이다.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여러분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씨앗 속에 있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와서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고 이것서 똑같은 씨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씨를 맺어 나오잖아요. 이 씨앗을 이러한 씨앗을 책상 위에다 얹어 놓으면 백날 가도 천년이 가도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씨를 뿌려라. 진리의 씨를 받아들여라. 그 씨는 어디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그 씨가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자라고 하는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를 뽑아내야 되고 그 말씀이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들어오는 죄들을 뽑아내야 되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모든 세상 것들을 끊어야 하고 오직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 마음밭을 잘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의 관리 아래 두면 그 씨가 들어간 그대로 나무가 나와서 씨와 똑같은 열매를 거둬낼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된 우리가 사단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사단의 형상으로 지금 나와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짓이 사단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하는 이 짓이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엄숙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행동이 얼마나 속이는 행동인지 자신의 죄를 얼마나 가리는 행동인지 처참한 자기 모습을 덮어두고 있는 행동인지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을 본다면 내가 지금 마귀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귀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마귀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단은 99% 속여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신앙으로 속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진리하고 비진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내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님을 전하는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나를 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전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나를 높이고 있는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적어도 늦은 비를 꿈꾸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런 전도는 이제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냥 대충대충 신앙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불쏘시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이 모든 얘기는 지금 제 자신에게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자신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마귀 형상을 드러내고 살았는지 소름이 끼치도록 제가 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온다고 했지만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년간 예수님 따라온 이 결과가 지금 남은 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요 죄밖에 안 남더라고 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해요. 아마 보이는 걸로는 여러분이 베델 수양원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제 30년에 주님 따라 걸어온 길 3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딱 남은 거 한 가지 배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죄인이구나. 나 이제 봉사 참 허울 좋은 봉사였구나. 사랑? 그게 다 네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구나. 구원마저도 내 자신을 위하여 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게 다 죄뿐이로구나. 30년 주님 따라온 결과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제 나는 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가졌어야 되는데, 뭔가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봉사라는 것도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가르치고 뭔 내가 사랑했다고 봉사를 한다고 했을까? 그거 배웠어요. 그것들이요. 다 살아나가지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살아난 영혼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아무 생각 안 나고 아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싫어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 깨닫고 예수님께 일어나야 된 사단은요. 지 것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끌고 정말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투성이 상처투성이로 질질질질 끌고 다녀놓고는 예수님 앞에 가서 봐라 이게 뭐?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너를 믿는다고? 이게 뭐 복음 전도자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다 네가 한 짓이야.
여러분, 죄의 실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어떤 기질들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기질 그거 내 건가요? 어디? 우리는 죄 씨를 받아가지고 부모의 악성 그 유전성을 받아가지고 성질도 더럽게 태어나고 저처럼 말이에요. 응? 그래야지 얼마나 남을 상처 주고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살아왔는지 곱게 유전자를 받아서 곱게 살아와서 곱게 자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본성적인 죄입니다. 마귀 자식이라 그랬잖아.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잖아. 거듭나지 않으면 다 우리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씨 받았다고. 마귀 유전자 받아가지고 착해봤자 마귀 씨 받아가지고 자라 키우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멸망의 불에 들어가려고 마귀가 키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좀 우리 진지해지고 진실해지고 좀 껍질 좀 까봅시다. 좀 까내고 다 까내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그거 기도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얼마나 저를 짓눌렀는지 몰라. 지금도 그렇게 툭툭툭 나올 때마다 소름이 끼칠 만큼 싫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남편하고 관계가 조금 힘들게 됐어요. 저는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맞는데 내가 복음으로 가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엄마가 맞는데 왜 이렇게 안 하고 늘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 없는 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빛을 주시고 받아들이면 일어나도록 해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속에 창조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네가 받아 먹으면 그 말씀이 너를 살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없는데 그 말씀을 모르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뛰어나가서 막 예수님 전한다고 일을 개척해 나가는데 우리 식구들은 그걸 아직도 못 받아먹었지 않아요. 듣기만 했지 메뉴판만 봤지 밥을 갖다 놓고 먹어보지를 안 해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는 순종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은 밥을 먹었을 때에 몸에 힘이 나서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이 내 의지, 내가 의지는 결정할지 모르나 그 말씀을 받아 먹기로 의지가 결정할지 모르나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은 누가 하게 합니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내가 변하니까 아내한테 가서 사과했다 하니까 저 뒤에 어떤 여집사님이 아주 고소해가지고 아멘했다 그러네요. 왜요? 우리 남편도 변하면 나한테 사과할 텐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내가 변하면 우리 남편도 변한다는 거. 네, 우리 남편 저를 참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다 내 문제였어요. 이걸 내 문제라고 깨닫는 것이 저에게 또 기적 아닙니까? 참 힘들다고 늘 생각하고 저는 일생을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저 사람에게 사랑이 안 가는 그게 뭐냐?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사랑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이 왜 죄라는 걸 깨달았고 왜 이걸 버리기를 원했냐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괴로운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죄에 대하여 죄의 아픔을 느낄 때, 죄의 쓰라린, 죄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 건지, 죄의 성질을 알 때 죄를 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가증함을 깨달아야, 죄가 주는 고통을 맛보고 깨달아 아파야 죄를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그 죄를 버리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그 모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 생각, 그게 자지요?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해. 제가 저 섬진강 다리 중간에 가면, 하동과 전라도를 연결하는 섬진강 다리 중간에 가면 딱 저쪽에는 전라도, 이쪽은 경산. 그 밑에 강물을 내려다보면 섬진강물이 제일 깊습니다. 거기 새파랗게 물이 흘러가요. 내가 어느 날 밤중에 여기서 뛰어내렸다. 아무도 못 봐요. 건져줄 사람 없어요. 죽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던졌습니다. 나를 그렇게 던져버리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가 너무 싫어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때, 정말 나를 그분에게 던져버리는 회개가 있어요.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내가 강물에 뛰어내리는 심령으로, 나를 완전히 부셔서 가루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 속에 있는 죄, 이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가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좀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냥 강물 다리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밤중에. 그럼 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되고 싶었어요. 나를 드렸어요. 그런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의 의로,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한 그 자리에 그분의 의로, 그분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나간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하고 나서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미안하더라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미안하더라 이 말이에요. 미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미안한 짓을 해놓고도 사과 안 하더란 말이에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잘난 척하고 당신은 믿음 없다고 했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여자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합리화시키고 변명해가지고 내가 옳은 척하고 살았지요. 근데 내가 완전히 강물에 뛰어들었으니까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힘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장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 남편에게 찾아갔어요. 가서 빌었습니다. 제 남편이 놀랐어요. 저 남편이 저를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절대로 남편의 입이 열리면 저에 대해서 칭찬 안 하겠죠? 욕하겠죠? 남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그동안에 당신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존심이 안 상하고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남편이 치료가 되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 남편의 가슴에 상처가 치료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남편 앞에 가서 빌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남편이 뭐 당신이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화가 하나도 안 나요. 아, 전에는 그 소리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또 할까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40년을 살고 이걸 알았어요. 아, 이분의 인생 철학이 이런 거구나. 아,
이분의 신앙관이 이런 거구나. 나하고 다른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나는 이런 생각을 하라고 끌어당기니까 따라올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시도해도 불가능을 시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당연히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여러분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를 하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 용서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은 오늘까지 지금까지 만나서 주고받지 못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편해졌단 말이에요. 편해졌어요. 지난번에 미국을 가는데 지금 미국 저기 프랑스 테러 일어나서 저 난리인데 지금 미국으로 간다는데 그 위험한 곳에 어쩌려고 가냐고 제 걱정해 주더라고. 아멘 아닌가요?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통에서부터 능히 건져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